안녕하세요, 형. 잘 지내셨어요? 안녕. 네. 아니, 안녕. 요즘 너무 바빠요, 형이. 우리 인터뷰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 그러게, 뭐 바쁘게 지내고 있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뭐 도시 재생 뉴딜 12개 최종 선정했다고. 뭐좀 공유해 주거나 좀 재밌는 이야기 해줄 것좀 없어요? 학생들한테? 누구? 누구한테? 학생들, 구독자분들. 구독자. 아니. 학생들이야? 구독자들이? 예. 네. 아, 그래? 그렇죠. 아, 이거 완전히 그럼 약간 학교 수업 분위기인가? 이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실무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이 우리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재생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그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제 약간 또 형이 지금은 어디야? 국토부에서 그죠? LH 도시재생 지원 기구에서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좀 약간 해주고 싶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 1년, 2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첫 번째 인터뷰 한지두 번째 또 팔로우업 인터뷰를 또 팔로우업 인터뷰라기보다도 스몰 토크 정도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있을 게 있나라고 해가지고 예. 한번 뭐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주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당장 말고 뭐 기회를 또 시간을 또 가져보자고. 뭐 근데 나도 일단 박사 논문 끝내고 와서 뭐 이제 국가 정책이잖아.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이거든 이게. 유일하게 있는 그 건설 관련 유일한 그 공약이었거든 이게. 1년 동안 500개를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선정해서 전국에 약간 투하하겠다. 잠시만. 그러니까 뭐좀 쉽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진짜 융단폭격 하겠다. 약간 그 지역에 각 지역에 보면 세태 지역이랄지, 진짜 빈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양극화의 문제로 막 이제 확장되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거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약간 도시 단위에서 이제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해서 개발해보겠다라는 공약이었거든. 아주 정의롭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사업 같아. 그러면 지금 서울이랄지 아니면 지방 격차라든지 서울 안에서도 뭐 아파트와 비아파트 뭐 그런 주거 형태에 따라서 빈부 격차라든지 되게 세대 간에 되게 그 간극 세대 간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거든. 또 젊은 세대들은 뭐 기성 세대들이 사다리 차기 뭐 기존에 있는 그 권익 그잘 기성 세대들이 축적한 자기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아래 세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사다리를 차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되게 심해지고 되게 그런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데로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또 막상 해보니까 그게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형이 거기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 뉴딜 정책에 있어서 형이 했던 역할은 대충 뭔가요? 공유해줄 수 있는 선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이런 데서 했다. 우리 지원 이제 도시재생 지원 기구라고 이제 LH 안에 있는 지원 기구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있어. 국토부가 있는데 국토부는 어떤 공무원 조직이잖아. 뭐 어떤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LH라는 조직은 전국 단위로 뭐 주택이랄지 아니면 뭐 신도시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국가의 그 전체를 관할하는 건설 건축 토목 조직이거든. 그래서 그런 실무를 해봤잖아. 실행력이 있잖아. 그런 실행력이 있는 조직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거야. 국토부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을 실천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관리도 하고, 예를 들면 선정을 하잖아요. 1년에 100개씩 선정하거든.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임기가 문재인 정부 그 임기가 5년이잖아. 5년 동안 1년에 100개씩 선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해가지고 완공까지 가는 거거든. 그 완공하고 관리하는 그것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형이 그 LH에서 사이트 어떻게 보면은 선정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죠? 고민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재생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같은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뉴스에 나온 것처럼 12개를 이제 최종 선정을 한 거네요, 형이. 형의 팀에서 같이. 약간 그 안에 가도 여러 박사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다 보면 나눠져 있어. 뭐 내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나는 어떤 특정한 유형,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일반 근린형 유형에 맞는, 예를 들면 그 맡아서 이제 맞아. 전체를 하거든. 몇 가지 유형이 있어. 그래서 내 역할은 뭐 거기 안에서 뭐 이제 지자체들이 아니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없잖아. 전문성이 없잖아, 아직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건축사무소랄지 이런 걸 통해서 안을 만들어 오면 국토부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도시재생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들이 다듬어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선정하고 이제 그게 선정이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게 가야 되고 또 선정되고 나서는 그것들은 이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건축 사업이면 예를 들면 뭐 건물 하나 짓는데도 뭐 인허가랄지 아니면 뭐 시공이랄지 계속 나눠지잖아. 유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컨트롤하는 거지.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건축물단이 한몇 동씩 이렇게 하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지역 예를 들면 하나의 지역 안에 뭐 건물이 한 50개, 60개 있다. 거기 안에 이제 전체 거리를 다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뭐 거리 경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문제랄지 다 해결, 종합적인 어떤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 어떤 그래서 의미로 보면은 기존의 건축이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건물을 쉽게 생각했을 때 건물을 짓고 한다고 본다면 이거는 좀 도시적인 맥락에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지. 방향을 할지, 그러니까 차후에 5년, 10년 뒤에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자라서 도시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전략을 짠다. 뭐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잘하는데? 오. 내 생각에 들은 게 있는데 다 이제 알고 있네. 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해야지. 네.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이 또 특이한 점이 있어 보면 네네. 이번에 뭐 국토부 장관이 LH에 있던 사장님이 국토부로 장관으로 가셨거든. 그래서 LH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어떤 그 조직도 만들고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이 되게 세졌어. 그분이 옛날에 서울시 도시공사지 SH에 있다가 LH 전국 단위 조직으로 오셔가지고 전국 단위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확장을 했거든. 보면 LH가 어떤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분이 또한 단계 올라가서 국토부 안으로 들어가셔서 좀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또 다른 버전이 될것 같아.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확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더 마무리 더잘할수 있고. 또 그래서 조금 좀이 시점이 조금 특이하긴 해 보면.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 이제 한 5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전국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한 6, 7년 정도는 더 사업을 계속 이거를 이제 완곡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할 건지 뭐 그런 전략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그래서 약간 지금 조금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시점이. 좋아요, 형. 어떻게 근황을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인터뷰, 스몰 토크, 어떻게 보면은 형형칠의 재생건축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지금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요약해 주신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가 그 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가 나가는 9주에 이제 주말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크게 지금 제가 요약을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형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크게 이제 재생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도시재생에서 어떤 형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좀 공유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 지금 뭐 건축을 하시거나 도시라든지 랜드스케이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도시재생을 약간 좀 고려해서 디자인의 어떤 그 프로시저에 넣고 싶다고 한다면, 아, 이런 것들, 이런 인사이트를 내가 좀 공유해주고 싶다. 학생들과 실무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네. NJ 그러면 네. 내가 지난번에 홍대에서 특강한 게 있거든. 홍대 대학원 가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특강을 한게 있거든. 네. 그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정도 좋아요. 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거고, 아, 그쵸.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공유를 해줄게. 그러면 좀뭐 그래서 제 도움이 될것 생각에는 같은데. 지금 이 비디오가 올라가면은 이제 학생분들, 실무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쨌든 형 라이브 할때 이제 들어올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형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뭐 질문 같은 것도 라이브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홍대에서 해줬던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좀더 추가를 하나 해서 더 부탁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채널 분들은 컴퓨테이션이라든지 디자인,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형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숙제,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 결국에는 도시재생을 할 때, 많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데이터로 바탕으로 그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어떤 데이터를 근거해 가서 어떻게 이제 그 이발리에이션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파운데이션 위에서 과연 형형칠이 생각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어떤 4차 산업, 요즘 4차 산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 시티. 네, 형형칠이 바라보고 있는 4차 산업과 도시재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좀 하이레벨이라고 한다면 형이 생각하신 큰 어떤 꼭지별로 뽑아가지고, 뭐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막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설명 안 해주셔도 좋고, 어쨌든 형이 크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뭐 도시재생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스마트 시티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 여러 가지 어떤 도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은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형칠이 생각하는, 예, 그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야. 우리가 스마트 시티도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로 이렇게 그것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랑 조금 내가 뭐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것까지는 확장할 수 없겠지만 뭐 현재 그 스마트한 기술들 있잖아. 어떻게 도시재생에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형형칠의 재생 건축 이야기 시리즈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기보다도 그 형형칠 박사님이 생각하신 어떤 그 사고 프로세스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거니까, 중요한 건 형이 뭐 정답을 얘기하려기보다도 형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더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정답을 알고 근데 싶은 마음은 없고. 그 생각이 참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기대치를 좀 다운시키는 차원에서 기대치를 너무 업시키면 안 되고, 나도 이제 한 이거를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 여기 온 지. 근데 내가 내 생각했던 도시재생의 이상 그리고 현실의 그 간극은 상당히 이게 커 보면. 그래서 그런 이게 것도 맞아요. 정리되진 않았어 생각이. 그냥 파편적으로 내가 이야기해 줄 뿐이지 정리된 생각을 주기는 힘들어 보면.
일단은 내 관점에서 물론 뭐 주관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거기에 뭐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리된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현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파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 정도? 요 정도는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이 바라보는 형의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을 학생분들이라도 형 스스로도 이런 걸 정리해 놓으면은 어쨌든 아 내가 2020년도 혹은 2021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막 이런 부분들을 냉장고에 박제시켜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첫 번째 이제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사실 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터뷰 채널이 처음 생겨난 거잖아 이게 그렇죠? 아, 지금도 기억나. 그때 카이스트 갔을 때. 생뚱맞게 나 그때 보고 한 번도 안 봤거든. 근데 그때 손이 막 오그라들더라고 진짜. 사람들 많이 처음에 보러 뭔지 와요. 몰라가지고 네. 사람들 보러 많이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도 뭐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화상회의랄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좀된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약간 이제 생뚱맞긴 하지.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근황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두 번째 그 재생 건축에 대해서 형이 정리하고 계신 부분들을 또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이 비디오를 보시는 그 구독자 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자료라든지 비디오를 같이 이 비디오 링크 밑단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들을 제가 링크들을 제가 달아 놓을게요. 가령 우리 형용채 박사님께서 이제 같이 연구원들이랑 하셨던 그 뉴딜에 대한 뭐 뉴스라든지 어떤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을 배경 지식들을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를 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라이브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시간과 날짜를 공지해드리면 그때 같이 질문도 하고 편하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뭐또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코로나 조심하라고. 코로나 거기 괜찮아? 코로나? 아, 여기는 일단 잘 코로나 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도. 나가요.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 전 밖을 안 나가고 그래.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사실 없어요 한 명도. 네, 그러니까 물론 뭐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뭐 있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네. LA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야죠. 한국도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거의 지금 1,0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되게 긴장, 이게 보면 심리적으로 되게 긴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고, 약간 좀 경직돼 있잖아. 그래서 좀 이럴 때 면역력이 약해지거든. 또 그러면 좀 그것도 이완시키기 위해서 조금 평소에 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 맞아, 운동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저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형. 얼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산도 진짜 많이 찍고 제가 인생 살면서 예뻐졌어.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 가장 뚱뚱할 때예요. 가장 그래? 뚱뚱했어. 예. 네. 약간 그것도 스마트해진 것 같아.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힘들었잖아 우리. 그래. 아무튼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지금 형도 보니까 여기 배경 보니까 우리 그때 이사할 때 날랐던 공간 박스들도 다 있고 우크렐레 저 제품이잖아요. 제가 형한테 판 거잖아. 저거 사줬지 우크렐레. 몇만 원또 도움 아무튼 되라고 너의 흔적이 너의 스크래치가 나 아직도 나에 남아 있다 보면 많이 진짜 있네요. 네. 네가 준 것도 많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아, 한국 가면 진짜 형 우리 또 한번 뭉쳐야죠. 아, 빨리 예. 이게 코로나가 언제 올수 있으려나 진짜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뭐 근데 타겟은 올 겨울 정도쯤 그러니까 내년 2021년 겨울 정도쯤을 타겟으로 겨울? 해가지고 예. 좀그 가능할 정도면 것 뭐, 야, 진짜, 쉽지가 않구나, 진짜.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고, 쉽지가 않아요. 주말에 보자고, 또,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뭐 돌아오는 주말에 하여튼 또 재밌는 좋은 특강 플러스 뭐 질문 그다음에 좋은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형. 안녕. 들어가세요.